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훈왕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 훈왕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4월 마지막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는 빛바랜 방음벽으로 음습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던 태평동 철로변 방음벽 도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도색공사는 태평일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진행됐으며 푸른매 아파트에서 서대전역까지 625m 철로변 방음벽 도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일조량이 확보되는 아파트나 빌라 거주자 1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325W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72만원 중 6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월 7천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설비를 철거할 경우 사용 개월수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 중구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구청 세무과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중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농협 대전유통이 대전 중구청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후원받은 농산물 꾸러미는 파프리카, 애호박, 핵감자 등 200세트로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효도령 훈왕자가 전해드리는 4월 마지막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